진짜 잘 나왔네요. 진짜 잘 나왔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없어요? 이거를 진짜 돌려주면 아 그렇죠. 와 전매기는 보조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대박. 네, 상추들 상하입니다. 이상훈 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핫토이의 조형을 담당하고 있는 전현선입니다. 현선 작가님, 어서오세요. 과연 어떤 조형을 하셨길래 또 저와 함께 해주시냐? 자,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셨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뚱토르고 되겠습니다! 조형 작가님들 중에 최다 출연 아니세요? 네. 와, 벌써 지금 세 번째 출연이에요? 네. 초반에 이제 홍 선배님이랑 만우절에 정말 거짓말 같은 일로 한번 오셨을 때 네. 그리고요 헬보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연선 작가님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화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프로토타입 때 조금 몇 개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토르 작업했을 때는 네. 자료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수염이 좀 두껍게 나왔군요. 여기 여자 꼬마 친구들 머리 묶은 것처럼 이렇게 좀 아 죄송합니다. 피규어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써요. 영화를 볼 때 그냥 편하게 안 보고 잠깐만 내가 잠깐만 쟤 만들었는데 쟤 뭐야 쟤 왜 저렇게 배가 더 나와있지? 쟤 왜 생각보다 여기 수염이 좀 얇지?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료 받았을 때는 너무 작은 자료로 토르가 살이 쪘다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만드는 그게 많으니까 실제로 영화를 딱 봤을 때 좀 당황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일단은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엔드게임의 패밀리 룩 디자인의 박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가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뚱뚱해도 이렇게 멋있는 히어로 나 진짜 얘 약간 질투나요. 키도 나보다 한 20cm 넘게 큰가? 저도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짜잔! 와, 요거. 전기 이펙트 파츠가 인피니티 워 시절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엔드게임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르 갑옷에 있는 6개의 단추에 들어가 있는 요거랑 더 추가된 느낌이에요. 스톤브레이커. 오, 요 뮬리르. 어머. 여러분 이따가 요거 착용시키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아 이거 좋다. 이거 바디 너무 좋은데요? 헤어 이런 부분들 내가 좋아하는 또 이렇게 연질 재질의 오 조금 만져볼게요. 네. 진짜 잘 나왔네요. 진짜 잘 나왔어요. 아, 뭐 싱크로율 너무나 좋고요. 식모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데 식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형모가 살짝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귀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턱에 수염이 이렇게 좀 얇아진 느낌들 영화랑 또 반영을 해준 것 같고요. 이 끝에 이 꼬리 이 묶은 부분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고개를 대신에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어깨에 살짝 걸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겹 더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딴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눈이랑 코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이런 상처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영화를 또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지금 한 14번째 본 것 같은데 토르만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배가 생각보다 이 갑옷 입었을 때도 많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프로토타입 나왔을 때 날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디 수정이 좀 된 것 같아요. 헤드 쪽만 작업을 했어가지고 네. 바디 뭐 개선 같은 건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실제 프로토랑 확실히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걸 봤거든요. 뜨는 부분 없이 내밀어준 느낌들 표현을 해줬습니다. 바디 개선이 좀 된 것 같아 보이고요. 인피니티 워 때의 갑옷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망토도 비슷합니다. 뒤로 넘겼을 때 건전지 넣는 트위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유격이 뭐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를 조금 이렇게 내려서 있다면 오른쪽 왼쪽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액션 피규어지 않겠습니까? 살짝 이제 올려서 잡아주면 옆에서도 자연스럽고 뒤는 뭐 아주 완벽한 그런 뚱토르 바디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기존의 토르와 함께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빼서 헤드 본인이 만든 거 좀 잘 들고 계세요? 약간 망토 없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찾으세요? 이거 여기 없어요? 어깨 이거 가드가 하나 원래 있지 않을까요? 없다. 네. 이거 안 넣어줬네? 헤드 때문에.
맞네. 가려지네. 네. 아, 어쩐지. 아, 내가 사우나 대충 할 거냐? 뒤에 있는 망토를 빼면 유격이 생깁니다, 여기가. 영화상에는 사실 이 망토가 계속 붙어 있는데 제가 일단은 바디를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앞뒤로만 뚱뚱하고 얇아진 게 아니고 옆에도 만졌을 때 조금 더 살집이 좀 잡히는 느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하체예요. 상체에만 신경을 써주고 하체는 조금 신경 안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히 조금 굵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도와주실까요, 그러면? 요거 도와주실까요, 그러면? 어? 작가님도 좀 떨어뜨시네요. 연토떨? 네? 아, 연토떨 맞아요. 와, 멸리르 마크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파츠 좀 보여드릴게요. 손파츠 주먹진 손 한 쌍, 엄지손가락이 구부려져 있는 거는 멸리르를 잡는 손파츠 한 쌍,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요거는 스톤브레이커를 잡는 손 한 쌍.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손파츠까지 양손 다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펼친 손 한 쌍,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해서 총 손은 다섯 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손목 핀 루즈를 두 쌍을 넣어줬습니다. 원래 보통 한 쌍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봤더니 보통은 꺾이는 손목 핀이에요. 이렇게 한 쌍을 보통은 넣어줍니다. 근데 추가로 넣어준 손목 핀은 이렇게 구부려지지 않는 손목 핀 하나 더 넣어줬어요. 스톤 브레이커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한 추가 손목 핀을 넣어준 이런 센스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인피니티 워 토르 때도 갑옷을 입었을 때 보일까봐 손목 핀을 까만색으로 또 한 쌍을 더 넣어줬거든요. 스톤 브레이커를 막 오른손에 잡았다 왼손에 잡았다 막 멸리르를 왼손에 잡았다 오른손에 잡았다 막 그죠? 네. 막 던졌다가 다시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두 쌍 두 쌍을 아예 각각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스탠드를 꽂았잖아요. 망토를 씌우면 이게 안 돼. 이거는 조용 이거 안 만드시죠? 네. 이럴 때는 네. 허벅지에다가 꽂고 얘를 구부려서 내려서 이런 식으로 DP를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무기 스톤 브레이커와 멸리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폭풍 파괴도끼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영화에서 이번에 뚱토르에서는 완벽하게 수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스톤 브레이커인데 이거는 라이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라이트 한번 켜주시면 안 됩니까? 받아보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라이트만 안 켜왔어요. 아, 라이트만 안 켜왔어요? 네. 아, 그럼 라이트 지금 찾는 동안에 항상 이 토르의 상징, 토르의 뭐 심볼이었던 이 멸리르가 매번 들어 있었다가 요때는 멸리르가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파괴돼서. 근데 또 요때는 타임 트래블 하면서 다시 가져와서 너무 TMI인가? 아시죠? 그래서 두 개가 생겼다. 그리고 핫토이에서도 요걸 이제 그냥 다이캐스트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조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제 기억으로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토르의 이 멸리르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다이캐스트, 하나는 불 들어오는 걸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불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찾았어요? 네. 이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 뜯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전원장치가 없잖아요. 굉장히 센스 있게 전원장치를 여기 지금 약간의 유격 보이시죠? 눌러집니다. 이런 기믹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펙트 파츠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앞에 이펙트 파츠, 뒤에 이펙트 파츠, 좌우 이렇게 꽂아 주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묶여져 있는 여기 부분에 약간의 유격이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펙트 파츠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UV를 비춰주면 이런 식으로. 아, 갑자기 UV 라이트 큰 거 하나 사고 싶네요. 엔드게임 캡틴의 뮬리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은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를 꺾어주면 불이 이런 식으로. 아, 조명을 밝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뮬리르도 한번 이펙트 파츠를 꽂아봤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전한 듯한 느낌이죠. 자, 제가 뮬리를 3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조금 진한 색깔, 요게 다이캐스트, 요게 이번에 뚱토르에 들어있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뮬리르, 요게 일반 엔드게임 캡틴에 있던 불이 들어오지 않는 뮬리르예요.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캡틴 거는 6.9g, 다이캐스트는요, 47.8g. 굉장히 무겁죠. 47.8g. 이번에 나온 뚱토르는 네, 건전지 넣은 상태입니다. 넣었을 때 14.3g. 일반 가벼운 멸리르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무거운 것 같네요. 눈에도 UV 라이트가 원래 들어오잖아요. 네. 인피니티 워 때는 들어왔어요. 엔드게임 들어오겠죠? 네.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피니티 워 때 토르 앵콜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토르는 어떻습니까? 오,
와, 좋아. 아, 나 왜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지? 이게 약간 UV 매니아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어차피 이거 UV 라이트를 앞에다가 깔지 않는 이상은 전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봐요. 네. 아시죠? 누구 와야 괜히 이거 들고 와서 와봐. 자, 와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지. 그러면 괜히 어깨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두 개 됐네요. 자, 이렇게 이펙트 파츠 6개를 한번 바꿔 끼워봤습니다. 인피니티 워 때 토르 이펙트 파츠와 유사한 느낌이고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뒤쪽에 라이트를 당겨보면 아, 그렇죠. 상시적으로 내놓고 계속 이렇게 전시해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펙트 파츠들이 이 UV 라이트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빛을 또 냅니다. 아, 이런 느낌들 너무 좋고요. 당연히 눈도 이런 식으로. 엔드게임 마지막 1시간 그 액션 씬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때 그 영화에 나온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라이트 조금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있어서 그런데 큰 걸로 전체적으로 비춰주면 눈뿐만 아니라 이펙트 파츠까지 빛을 예쁘게 내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인피니티 워 토르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색깔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약간 하늘색 빛이 조금 더 돌고 이 친구는 조금 더 파란색 계열이랑 흰색 계열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투톤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숱이 없는 거는 제가 쳐내서 그런 거예요. 얘도 좀 많았어요. 와, 이 친구도 밝게 들어오죠. UV 라이트는 동일하게 흡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엔드게임 마지막에 이 3대장이 같이 딱 등장하는 이거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최근에 리뷰했던 마크 85와 또 그 전에 리뷰했던 엔드게임 캡틴까지 해서 어벤져스의 트리니티를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진짜 몇 년을 기다렸나요?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뚱토르잖아요. 수집에 대한 미션을 하나 클리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뚱토르입니다. 이따가는 스톤브레이커 멸리를 들고 아이언맨과 함께 이렇게 싸웠던 이런 장면들까지도 한번 재현을 해서 부족한 포징 실력이지만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끝으로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나왔는데 항상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좋다고 하시면은 저희도 막 항상 뿌듯해하고 만족하고 이제 감사해하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토르 제작할 당시에 여러 가지 피드백 같은 거 주셨잖아요. 네네.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내 커뮤니티, 해외 커뮤니티 다 보세요? 다 본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이제 보고 있어요. 프로토를 공개하고 실제로 좀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여서 수정이 들어가는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여선 작가님과 함께 뚱토르를 같이 열어봤습니다. 핫토이의 컬렉터 입장에서는 진짜 뵐 때마다 너무 영광이고 성덕이라는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이거 빼고 이걸로 바꿔 끼고 저 이게 안정감 있죠? 이 스탠드가 편해요. 정자세는 이게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는 띄워야 되니까 얘를 쓰는 것 같은데 띄웠을 때는 이걸 쓰게 만들고 앉았을 때는 이걸 쓰게 만들게 두 개를 넣어 두 개를 넣어주는 건 어떨까라는 아휴